네, 요즘 한낮에는 따뜻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일교차가 10도 넘는 건 보통이고 지역에 따라서 20도까지 벌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. 최혜원 기자입니다.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13.2도를 기록했습니다. 아침 최저 기온 1.4도와 비교하면 11.8도 높은 기온입니다. 오늘 아침 영하권을 기록한 지역에선 일교차가 더욱 컸습니다. 영하 7도까지 떨어졌던 강원도 대관령은 낮 최고 기온이 영상 7.5도까지 올랐고 아침 영하 3.5도였던 경기도 파주는 낮 기온이 영상 12.5도에 육박했습니다. 전북 남원에선 일교차가 18.9도까지 벌어졌습니다. 봄에 일교차가 커지는 건 낮 시간이 길어져 일사량이 늘어나는 반면 밤사이 땅에 찬 기온이 올라오는 복사 냉각 때문에 아침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. 최근 10년 사이 3월 중 서울에서 가장 큰 일교차가 나타난 건 지난 2015년 3월 16일에 17.3도였습니다. 내일부터 사흘간은 날씨가 흐려져 일교차도 줄어듭니다. 하지만 금요일엔 다시 서울 아침 최저 3도, 낮 최고 15도로 12도의 일교차가 예상됩니다. 같은 날 충남 계룡의 일교차는 20도, 충북 영동 19도, 경기도 가평은 18도 등으로 전망됐습니다. 이후 주말에도 지역에 따라 10도 넘는 일교차가 나타날 수 있어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. SBS 최우원입니다.